자, 16년 4월 고3 학평 때 나왔던 인문지문인데 3점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사실 펜으로 쓸 것조차 없어요. 하는 방법만 알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쉬운 문제거든? 보면, 보세요. 문제를 정리를 해볼게요.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플라톤이 생각하는 아낭케죠? 그리고 니은이 있어요. 뭐예요? 스토아학파가 생각하는 파툼이죠? 일단 이 둘은 같지 않아요. 그쵸? 이 둘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그냥 사실 확인 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랑 되게 비슷한 거죠. 단지 기억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읽고 나서 이두 개에 대해 정확히 말한 거를 골라주는 거. 딱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기억 부분을 읽어줘야 될 거고, 니은 부분을 읽어줘야 될 건데, 이 부분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어찌됐건 읽어보면은 무슨 정리가 나오냐면, 여기쯤부터 읽어보면 되겠죠? 결국은, 아낭케는? 기억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나는 펜으로 쓸게요. 기억을 보면서 생각해줘야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뭐 있어요? 진료적 조건이죠. 아낭케는 진료적 조건, 필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료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진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진료는 뭐예요? 이상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 이상적인 것은 완벽한데, 진료는, 그 담아내기 위한 진료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차나 무질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다. 진료는? 아이고,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기억은? 완벽하지 않고요. 그리고? 따라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니은을 정리해 볼까요? 파툼. 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왔어요. 뭐예요? 신의 섭리. 옛날 사람들이 신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죠? 신의 섭리는 그 신의 섭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신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신의 뜻을 완벽한 거라고 생각했죠. 신의 섭리는 곧 완벽한, 여기서 말하는 질서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터득, 그리고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완벽하게 이 둘의 차이점이죠. 이제 적절한 거 찾아볼까요? 적절한 거?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적절한 거딱 하나만 찾아봐요. 기억은 완벽하지 않고 극복해야 하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요 것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단어 뜻 여기에서 그냥 문제를 냈죠. 요거.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법칙성을 가진 질서이다. 요렇게 해서 사실은
요걸 바탕으로 문제 정답을 내는 게더 좋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내용이 일치 불일치 문제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이렇게 쉽게는 많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입장 대립? 입장, 두 가지 입장 비교, 대조하는 그런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손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문제는 좀 허무하게 풀렸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건 쉬운 문제니까 뭐. 쉽지만은 풀어야 하는, 해야 되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문제 자체는 쉽지만. 그래야 다음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